신축년 무기토 일간을 할 차례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겁재가 상관을 대동했습니다. 자, 이 상관이 어디서 나왔어요? 축이라는 축 중에 신금이 상관으로 투간되어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저 상관은 내가 쓰는 상관이 아니라 겁재가 쓰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원래 일간이 쓰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간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래서 나온 용어가 상관패인. 상관을 패인한다는 거는 일간이 상관을 일간 마음대로 쓰기 힘드니까 일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인성으로 상관을 조절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혹은 재성이 아주 강해서 상관을 설기해내면 상관의 그 견관하려고 하는 그 악랄함이 재성에 의해서 순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일간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관은 원래 일간이 쓰기에 참 어렵다. 특히나 신축년은 더더욱더 겁재를 동반해서 상관을 내놨기 때문에요. 더더욱더 일간이 쓰기 어렵고 겁재 중심으로 넘어가 있어요. 겁재가 주도하는 운이 될 거예요, 신축년은. 자, 상관이 일으키는 문제를 몇개 꼽으라고 한다면은 상관, 견관이 있을 거고요. 상관, 견관이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구설이죠. 그리고 관제수죠. 자,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토한테 신축년은 관제 구설수이구나. 상관을 일간 중심으로 끌어오기 힘들고 겁재가 주도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자, 상관이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 표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말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조그마한 말이 나가더라도 그게 막 일파만파 막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평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건 사고를 몰고 오는 게 신축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겁재를 그 다루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 축이니까 목이 왕하면은 이 목이 겁재를 통제하겠네요. 겁재를 내가 관으로 통제해서 상관을 쓰는 걸 조절하겠네요. 근데 필연적으로 상관 견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가 관이니까. 상관 견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겁재를 통제하면서 상관까지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관이 화를 대동하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죠? 목으로 겁재를 통제하고 화로 저 상관을 조절하면은 뭐큰 문제가 없다. 관이 보호되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구설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관제수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수가 아예 왕해서 상관 생제로 잘 이렇게 넘어가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상관이 흉악함이 제를 생하는 것으로 가니까 제라는 공동 목표로 겁재를 쓰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라는 이게 영리잖아요, 영리. 돈이기도 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생을 하니까 겁재를 제대로 쓸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두 가지 관점에서 무토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은 상관운을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미 잡음이 일정 부분 예고가 되어 있고요. 이 구조를 컨트롤만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 혹은 아예 사주에 애초에 금이 강한 사주라면은 뭐 갑자기 온 상관이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냥 뭐 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관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와 운의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뭐 관제수가 크게 연결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일간들한테는 신축년이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요. 하나씩 보자고요, 하나씩. 자, 일단은 가장 처음 볼 거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무을주를 보자고요. 자, 무을주.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정인. 자, 겁재가 인성을 끌어들여서 상관으로 내놓았죠. 자, 일반적인 해석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결과로 내놓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누가 주도해서 이것들을 이뤄냈어요? 겁재가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겁재. 이게 원진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정인이 축토에 붙들리죠? 붙들리게 됩니다. 습이 발생을 하는데, 무토 때문에 그런 습은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감춰지는 거예요. 이 습이 발생하는 현상이 무토에 의해서 덮여버린, 모래로 덮여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짜증나는 한 해가 될 거고요. 건강 문제도 동반을 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가장 쉽게 이제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까 하다고 떠오른 게 대학원생.
대화관생이 공부한 게 겁재를 통해서 상관으로 나가서 인정을 받으니까 뭐예요? 이 겁재는 교수님이 되는 거죠. 교수님이 나의 이론이라던가 내가 이뤄놓은 결과들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예시를 드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겁재가 끌어들여서 겁재가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논문 쓰고 그 논문을 강탈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무호일주가 신축년을 긍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금이 강해야 된다. 애초에 사주에 금이 왕해서 내가 주도해서 금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신축년이 오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겁재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 뚫린다던가 새로운 이론이 발견이 된다던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다던가 할 수 있어요. 애초에 금이 강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 수가 왕해야 돼요. 수가 왕하면은 상관이 결국에는 재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떠한 수가 많을 것이냐. 자, 만약에 개수가 나오게 된다면요. 이 개수가 아무리 무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축에 근거한 개수가 되기 때문에 무토의 것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이거 자체가 쟁제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의도한 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시끄럽고 이럴 때 이제 관제수가 확실하게 연결이 되겠죠. 특히 재탈 뭐 이런 거에 연결될 수 있는 운이 되는 거고요. 임수 같은 게 있으면은 차라리 그 수가 상관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수가 왕하면은 상관이 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지의 오화 정인은 상관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축토 때문에 얘가 설계해 나가고 있잖아요. 천간의 화라면은 일정 부분 통제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겁재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목으로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화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일단 시끄러워요.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긍정적인 것은 금이나 수가 왕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뭐 문제 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이 상관이 이런 구설 같은 거를 불러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인성이 있으면요, 견딘단 말이에요. 견딘다. 참고 인내하고 힘들더라도 버티거든요. 근데 그게 버텨서 나한테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면은 버티고 나서 후반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겁재 중심으로 확 전향이 되기 때문에요. 관제수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호일주 분들이라면은 주변에 금이 강한 사람, 수가 강한 사람 옆에 끼고 있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호받으면 되죠. 무호일주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무인일주가 신축년을 만났습니다. 편관이 되고요. 이제 상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무인일주가 되죠. 축인도요. 약간 그 기복이 있어요. 어떤 기복이 있냐면은 순간적으로 확 진행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졌다가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축과 인내 만남이에요. 그래서 뭐 예상보다 더 나간다던가 예상보다 덜 나간다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진다던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게 축과 인이 만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도 강하고 출력도 강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이미 트러블을 일으킬 게 예고가 되어 있죠. 자, 상관이 나왔어요. 관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견관하는 운이죠. 자, 그러면은 견관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이거는 조직 중심이잖아요. 조직 중심, 회사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회사. 집보다는 회사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이렇게 그 야근을 할까 말까의 경계에 서 있을 때 회사 중심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회식을 할까 말까 경계에 서 있을 때 회식이 중심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직 생활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는 게 관이 발달한 명예예요. 좋든 싫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이 발달한 사람보다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식 안 가버리죠, 그냥. 그런 걸 봐도 조금 요즘 세대들의 그런 구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보면은 상관이 들어왔는데 이 상관은 이질적 상관이 이질적이다. 축토 겁재. 축토가 겁재라는 건 무토한테는 엄청나게 이질적인 겁재예요. 이게 미토라면은 그래도 미토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화생토해서 토를 강하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축토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 이질적인 겁재가 상관까지 내놓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관 경관이 꽤 크겠죠. 자,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이 관계를 암합이라고 합니다. 암합이라고 하는데 인 중에는 무병갑이 있고요. 축 중에는
개신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붙든다? 둘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고요. 암합이라고 해서 명합은 천간의 합을 명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구조는 암합이라고 해요. 합은 합인데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겁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도 끌어들이죠. 그러면은 관제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 경관이 바로 일어나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겁재 때문에 겁재가 내 관을 끌어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나의 명예도 떨어질 수 있고요. 바로 관제 구설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평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를 조절하는 건요. 역시나 수가 있으면은 해결이 되겠죠. 생재로 연결해서. 생재로 연계해서 해결하거나 화가 있어서 이 구조에서는 화를 쓸 수 있다. 천간에 화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상관 경관이 보호되겠죠. 이거는 만약에 수화가 없다면은 그냥 대놓고 관제구설 기본이 구설이고요. 그게 커져서 관제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보통 관제수에 연결이 되면은 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돈이 나간다던가 소송이 걸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겁재가 나쁜 놈이에요. 무인일주는. 신축년 무인일주는 겁재가 나쁜 놈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관을 끌어들이잖아요. 암합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지금 내 관에 질투를 내잖아요. 만약에 여명이라면요, 여명의 무인일주라면 남편이 딴짓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이, 겁재가 관을 가져가잖아요. 상관 경관하면서 가져가잖아요. 막 자극하잖아요. 이 관을 있는 대로. 평소에 멀쩡한 남편이더라도 신축년은 조금 이상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운이죠. 관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운에 가깝게 노출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여름, 봄, 여름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은 아마 가을 정도 되면은 결론이 날 거예요. 그 진행된 거에 대한.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재성 중심의 사주. 자, 보세요. 이게 자축이 되어 있으면요, 육합이라 그래요. 개인적 사적인 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심이 들어 있어요. 해자축이냐 자축이냐라는 문제로 봤을 때 일지 중심의 합은 대체로 육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자월에 축토가 있으면은 해자축 방국을 형성하는 거지만은 일지의 자수가 기준이 되잖아요. 일지이기 때문에 육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합이죠. 인목과 비슷하게 개인적인 감정의 쏠림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정재하고 겁재가 합을 했는데 정재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자, 내 것인데 겁재가 들어왔죠. 합을 했죠. 그리고 이질적인 애죠. 그러면은 내 것을 탐하는 겁재가 들어온 거예요. 내 것을 탐내는 겁재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 정재에 대한 갈등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정재에 대한 갈등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정재라고 한 게 내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형성한 나의 영역, 내 영역.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갈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구역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내 구역이에요. 내 구역. 남들이 건드릴 수 없는 나의 구역 같은 거라서요.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유발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상관이 생재하면 돼요. 그냥 상관이 재를 생하는 조건이면 돼요. 상관이 재를 생하지 못한다면 쟁재가 커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관이 생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겁재는 나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내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겁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가 왕 해야겠죠. 무자에 뭐 임자나 개해시 이런 게 오면은 틀림없는 상관생재가 될 테니까 이 겁재가 처음엔 내 재를 탐하러 온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같이 일을 해서 재가 증식이 일어나죠. 만약에 금생수가 잘 안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재에 대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육합이라서 그 사건 사고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고요. 이성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겁재를 대동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자축합의 이성 문제는요. 이성 문제 플러스 돈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애인 사이에 돈 거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끝나는데 그냥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분명히 헤어졌는데 빚 1,000만 원 있고 막 저 애인이 내 1,000만 원을 빌려가고 안 갚는 상태에서 헤어지고 이런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대체로 사주에 만약에 금이 없는 상태의 무자일주, 수도 약하다, 금도 약하다 이러면은 금생수가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가 왕성해도 그렇게 되겠죠. 남명이라면 와이프가 바람을 필 수도 있을 정도의 리스크가 큰 운이다. 수가 왕하면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무자일주 분들도 조심해라. 웬만하면은 금생수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금생수가 안 되면 재탈 문제예요. 재탈 문제입니다. 이 겁재가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형제가 쟁제를 한다 이러면은 유산 상속 관련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친구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접목을 해보시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목이 강하다 이러면은 재는 보호될 수 있어요. 수생목을 잘하고 있는 정제라면은 관에 의해서 보호는 됩니다. 그래서 뭐 일은 벌어지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식상에 혼잡으로 들어왔죠? 이미 무신일주로 살고 있는 분이라면요. 이런 겁재가 상관을 가지고 온운 자체가, 그운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생판 엉뚱한 사람이 들어온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서 겁재를 내 편으로만 끌어들일 수 있다면 좋은 운이 되겠죠? 이미 금이 겁재를 상당 부분 잘 설계하고 있는 운이고요. 자, 이 조건에서는 수호 같은 게 있거나 혹은 목이 강한데 목생화까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겁재를 끌어들여서 내 사람으로 쓸수 있다. 수호가 왕하지 않고 목화도 없어도 일정 부분 끌어들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잘 내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호를 보거나 목화를 보게 되면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축 중에 신금 상관이 나온 거고, 대체로 제가 과거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지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방법을 새로 써서 내가 만드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명이라면은, 무계합을 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라면은, 대체로 겁재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수는 수인데, 이게 축중 개수라서요. 나 좋은 일이 아니라, 겁재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제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죠. 내 것이 될 것처럼 해서. 근데 실제로는 겁재 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대체로 긍정적인 운이 될 겁니다. 크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만약에 수도 없고 목화도 없다면은 어쨌든 상관은 상관이에요. 상관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바로 구설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무토일간 분들은요. 정치기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평소에. 마스크 쓰고 지퍼 채우고 이렇게 잘 말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관제를 불러온다는 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신일주라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무신일주는 뭐 금이 왕한 조건으로 어쨌든 자기 에너지로 만들 수만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겁재를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빅업을 달고 있는 무진하고 무술을 할 차례인데요. 비견 겁재가 신금인 상관. 자, 이렇게 무진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습토에 습토기 때문에 비습해지죠. 습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경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유지하고 있던 경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 기본적으로 술 조심해야 돼요, 술. 비습해서 경계가 무너진 명들은 술을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잘 조절하고 있다가 술을 먹는 순간 확실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무진일주의 신축이면은 틀림없이 술을 먹고 후와 전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운에서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토가 중첩이 돼서 왕해졌어요. 토가 왕해지는 운이 되고요. 이렇게 토가 왕해질 때는 딱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금이 왕한지, 두 번째는 목이 왕한지. 그래서 사주에서 만약에 무진일주고 금이 잘 발달해서 금이 설기를 강하게 해주는 사주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축년이. 문제가 없고, 혹은 목이 강해서 이 토들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 금도 약하고 목도 약하다. 이러면은 온갖 구설과 시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수를 봐도 워낙 토가 강하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목을 쓸때또 조심해야 되는 게, 목이 어설프게 왕하게 있으면은 또 상관이 또 경관하잖아요. 어설프게 왕하면 목이 강할 거면 확실하게 기둥으로 있어서 강하던가 해야겠다. 어설프게 을목 하나 딸랑 있고 이러면 약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상관 경관에서 온갖 구설에 다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강하던가 목이 왕하던가 그렇게 하면은 구설 그러니까 관제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좀 소문이 나는 정도에서 끝낼 수 있다.
근데 목이 약하면은 그게 관제까지 가서 소송에 걸린다던가 뭐 직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재탈수로 연결된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를 예고하고 있어요. 토가 왕해졌기 때문에 수의 흐름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 수의 흐름이 막히면 보통 쌓여요. 고이고 쌓인다. 그러면은 수의 문제니까 또 하체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생식기 관련, 하체 관련. 그래서 이런 눈에서는 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진일주의 신축, 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비겁이 강해져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술일주도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무술일주는 이제 많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예, 축술형 이런 거 막 얘기하시잖아요. 축술형을 얘기하는데 형은 기본적으로 갈등이에요, 갈등. 형의 기본은 갈등이다. 특히나 축술에 신금이 나와서 신금이 축 중의 신금인지 술 중의 신금인지 상관을 어디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지 헷갈리게 만들죠. 이게 형이라고 하는 갈등이에요. 자, 그러면은 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하느냐. 예를 들어 돈을 버는데 갈등이 있다 이러면은 빨리 돈을 벌 것인지 꾸준히 오래 해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러면은 이 갈등이 해결만 되면 되잖아요. 형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축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목으로 소토하는 거예요. 소토. 목으로 목극토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기를 강하게 하는 거. 금목이에요, 결국에는. 축술형도 금목으로 해결을 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도 약하고 금도 없고 목도 없다 이러면은 틀림없는 형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상관을 쓰는 것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거고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형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범죄까지 갈 수 있어요. 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갈등 뭘 하겠어요? 상관이니까 법을 어길까 말까, 탈세를 할까 말까, 술을 먹고 운전할까 말까, 다 형적인 갈등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게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갈등 요소가 굉장히 커져 있다. 무술일주는 상관이 겁재가 상관을 달고 왔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관이에요. 틀림없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형이 해결되어 있는지 안 해결되어 있는지 보려면은 목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금이 설기를 잘 해내고 있는지 그런 것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형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갈등이에요. 모든 게.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술일주를 정리하자면요. 결국에는 이 겁재상관, 이 상관. 겁재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상관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운이다. 무토는 그냥 신축년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운인데 이것들을 내 뜻대로 쓸 수만 있다면은 혹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장치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좋아진다. 자, 거기에서 제시된 게 어쨌든 금이 왕할 때 수까지 보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이 왕할 때 화까지 보느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없더라면 이 수라도 왕해야 되고요. 화는 천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줘야 돼요. 그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제 구설 조심하시고요. 말 조심하시고요. 인터넷에 막 댓글 같은 거 쓰잖아요. 댓글 다는 거 조심하시라고요. 뭐 무신일주 자체가 원래 평소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잖아요. 댓글에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까기도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겁재상관이니까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그게 막 소송에 걸려가지고 막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막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이런다니까요. 댓글 같은 거부터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그 남 험담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 극도로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자제해야 되는 운인데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토일관 분들은 신축년에 절제하는 운이 되었으면 좋겠다. 술 같은 것도 조심해서 마셔야 되고요. 이런 운에서는 겁재를 활용하면은 재산의 증식,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운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토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토로 넘어가 볼게요.